이어서 다음 섹션을 볼까요? Compiling and Learning are separate steps. Compiling과 Learning은 서로 별개의 단계이다. 그렇죠? 왜냐니까 Rust라고 하는 언어가 Compile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Compile하는 단계이고 Compile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Mac의 경우, 제 경우는 Mac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죠. 이렇게 Main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 파일이에요. 그런데 윈도우라면 main.exe가 되겠죠. 이거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을 했었죠. 그죠? 입니다. 그리고 hello 카고, 카고란 게 있어요. 카고란 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러스트를 설치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카고란 게 설치가 돼요. 카고 버전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실행하는 시점에는 카고도 1.3.5 35.0 러스트 버전과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카고는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파일을 만들고 파일 이름에 요 일련의 과정을 했었잖아요. 디렉토리도 만들고 파일도 만들고 파일에 이름을 지정하고 이렇게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도구가 카고입니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mkdir src 다음에 src라는 디렉토리도 만들고 다음에 main rc를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그리고 또 main 이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죠. 이걸 명령어 커맨드 라인에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vs 코드에다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main rc를 옮기고 그리고 이 main은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명령어로 하셔도 되고 요거는 명령어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onfiguration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cargo html 이라는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운 파일 만들기 해서 이런 cargo html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 JSON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역할이에요. Rust에서 사용되는 패키지 JSON과 같은 역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어둡니다. 자, 그래서 cargo ML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름은 제 이름을 적을까요? Jupiter 이렇게 적죠. 그리고 example 단크이 아니라 openac.ai 적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카고 빌드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Hello World 카고 빌드 하면은 카고가 뭔가를 딱 만들죠. 카고 락이라는 것도 만들고 타겟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main rc에 이게 왜 들어있느냐고 물어보네요. 이걸 왜 넣어놨느냐 말입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우고 빌드를 했습니다.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에러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죠? 에러가 없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서 이 네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아무런 에러가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컴파일링 피니시다. 그죠? 에러가 있으면 조금 전에처럼 너 이거 좀 뭔지 모르겠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니까 타겟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디버그라는 디렉토리 RLS 디버그에 들어가보니까 막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뒀어요. 그죠? 그리고 RLS도 들어가보니까 또 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디버그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디버그에 빌드라는 것도 있죠. 빌드라는 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뎁스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단지 카고라는 것이 이런 걸 좀 만들었다 만든다 라고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빌드 했으면 이제 카고 런 해서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죠. 카고 런 하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빌드는 컴파일하는 것이고 런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빌드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빌드 컴파일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가 스테이지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카고 빌드 릴리즈에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락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는데 그 내용도 카고락 있죠. 이게 뭘 하는 것인지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Git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가져오거나 혹은 그것을 이제 빌드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Git을 이용하는 부분에 들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하시면은 예, 기본적으로 요 러스트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만드는 과정 등등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